도구미. 도구 이제 뭐 하는지 알아? 어? 이제 뭐 하는지 알아? 도구 앉아봐, 앉아봐, 앉아봐. 산책. 산책이지롱. 가자. 도구 가자. 도구 바로 달려갔어. 응? 병원 갈 건데? 병원? 병원 갈래? 병원? 병원 갈래요? 병원? 병원? 소희도 병원 갈래? 병원? 갈래요? 덕구만 데려가? 어? 덕구야, 덕구만 데려가? 초이도 갈래? 산책 가자. 가자, 초이 가자. 초이 가자. 왜 다시 들어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산책. 의심 많기는. 도구. 올려줘, 올려줘. 아니, 아픈 거 아니야. 초이요, 초이요. 초이. 덕구요. 초이 일로 와봐. 네. 초이. 어, 알았어, 일로 와봐. 너가 초이야? 초이 일로 와봐. 와, 폐 진짜 풍성하다. 이따. 잠깐만, 덮고 봐봐. 기다려봐. 기다려, 앉아. 5kg. 5.02요. 됐다. 초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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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아봐. 초이, 앉아. 옳지. 앉아봐. 제가 올라왔어. 4.34요. 조금. 덕구 이제 뭐 하는지 알아? 어? 이제 뭐 하는지 알아? 덕구 앉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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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봐. 미안, 아저씨가 주사를 놓을게. 얼굴 잘한다. 어? 됐다. 얼굴 잘한다. 저희 뭐 털이 이렇게 금방 꼬부라진 거는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야, 아니면 어디요? 이렇게 웨이브 된 것처럼.
아, 얘 원래 곱슬이세요. 자, 우리 덮고 끝났고요. 덮고 누나가 어이구. 4.3. 이제 이거 뒤늦게 아픈 거 아니에요? 뒤늦게 아픈 건 전염성 기관지염 주사. 아, 그래요? 네, 기관지염 주사는 뒤늦게 아프고요. 광견병은 이제 모든 예방주사는 비슷한데 뭐가 비슷하냐면 그러니까 주사 맞기 전에는 괜찮다가 예방주사라고 자체가 죽은 병균 아니면은 이제 병균과 잘못 물질을 몸에다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응하면서 약간 좀 열도 나고 조금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주사 맞고 나서 애기들 집에서 잠 더 많이 잘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집에 가서 혹시라도 구토나 설사 또는 구토나 설사 아니면 눈이 붓는 증상 이런 거 있는지는 집에 가서 꼭 살펴봐 주셔야 되거든요. 네. 애기들 둘 다 아이고 진짜 잘 맞네. 뭐한지도 모르고. 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고기?